혼나기만 하는 부녀. 그러나 한편으론 어느새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럽다.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간 아정씨. 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약을 산다. 발음은 어떠냐는 게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. 곰배령이 어느 날 아정씨의 요리 스승이 찾아오는데, 오늘 어째 조용히 넘어간다 그랬어 내가. 그것만 고치면 다 돼. 정리정돈 하는가 하고. 음식도 다 완벽하게 다 하고. 못할 게 뭐 있어. 스승님의 가차없는 쓴소리가 결국 아정씨를 울리고 말았다. 솔직히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셔서 힘든데 맨날 오기만 하면 못내. 잘한다. 고생 많았다. 이젠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아정씨다. 열심히 하는데 오늘 3분만 반가워. 3분만. 제가 별명이 독사예요. 독사. 아가씨 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할지도. 정말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옆도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동생들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내 어깨가 부었죠.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어요. 그러니 자연이 너무 메말라 있었죠. 저 같은 경우. 네, 그러다가 저분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세상은. 할매! 대구탕 끓이신다며 빨리 끓여. 나 배우자 좀. 울다가도 금세 툭툭 털어버리는 게 아정씨만의 매력. 누나야, 나는 누나가 뭐라 그랬지? 눈물이 나면 나는 왜 이렇게 기쁘노? 웃음이 난다. 이러면서 지금 약 올리냐고 나. 아직도 손이 떨려? 나 지금도 손이 떨려. 할매 말 어머 내 손 비자니. 우리들이 여기 있을 때 할매 흉이나 보자. 저 놓치대는 언제쯤 기운 빠질라니. 기운은 빠졌지. 내가 보기엔 아니지. 전혀 아니지. 옛날 생각해 봐봐. 아 맞아. 옛날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많이. 지금 많이 빠졌지. 맞아 맞아. 그거는 맞지. 하면서도 마음은 아프지. 아픈데 내가 옛날처럼 뭐 건강하면 와가지고 시간 될 때만 와서 뭐 도와주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못 들고 또 시작이다 또. 그러니까 항체가 차분하지를 못한 거 그거 고치라는 거야. 나는 항체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고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. 쟤는 특별한 애라고. 근데 내가 눈에 안 보이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봐요. 잘하던 요리에 쩔쩔매는 아정씨. 스승은 그림자만 비춰도 어려운 법인가 보다. 내가 항상 이렇게 긴장되자니 노인네가 오면 머리 아파질라 그러지. 나 솔직히 겁난다 야. 뭐라고 또 한 소리 할까 봐. 햇살 따스러운 다음 날. 내가 좀 덜렁대긴 많이 덜렁대. 그러니까 할매 밑에서 배웠지. 내가 꼼꼼한 것 같았으면 있잖아 삐져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속에 담고 있어서. 그 욕 먹어가면서 누가 그걸 배우겠나. 확실하게 조심하지 나도. 어릴 적 엄마를 잃었던 아정씨. 이런 보살핌을 받을 때면 스승 주영씨가 꼭 엄마처럼 느껴지곤 한다. 이쁘나? 이뻐. 할매 이거 씻어야 되나? 그냥 벅벅 쌀씻듯이 씻으면 되나? 스승님이 곁에 계시니 뭘 해도 신나는 아정씨다. 아, 콩 진짜 좋다. 멸치 있어. 멸치를 꺼내든 스승 주영씨 어이가 없다. 여성스럽게 또 묶어놨다 진짜. 어떻게 묶었는데?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알 수가 없어.
아유, 못 살겠다. 할배. 그 된장 버무릴 때 같이 버무려 놓으면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은 뭐 된장찌개 할 때 멸치육수 별도로 안 내도 되잖아요. 제가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다른 일도 해봤어요. 저는 그러니까 그거 뭐 방판 그러니까 뭐라 세일이라 그래 뭐 하여튼간 그런 종류 일도 왜냐하면 그런 것도 혹시나 이 한식이 식당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접은 적도 있어요. 그것도 접고 다른 일을 좀 해볼까. 그러다가 다시 제가 요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제 꿈이죠. 저는 정말 제 꿈이 있어요. 저는 이런 뭐 지금은 능력이 이제 아버지 집에 얹혀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. 이제 스승님 계신 참에 벼르던 큰일 하나를 치르기로 했다. 바로 해콩 삶아 된장 만들기. 곱게 빻은 멸치가루와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 덜 빼 묽어진 된장을 섞어서 비빈다. 아정이야, 할머니표 된장. 나는. 너도 들어가냐? 내 된장 먹으면서 네 생각 많이 할게. 그러면 영, 할, 정, 표, 된장. 어미야, 세상에. 풀떼기 좀 먹고 힘쓰겠네요.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네, 된장 한번 담글라면. 하나, 둘, 셋. 스승님이 계시니 된장 만들기도 거뜬하다. 아이고 시아버지야. 아이고 대. 그러나 된장 들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듯. 그래도 마냥 좋은 아정씨다. 아 뭐야.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한 달 보름만 두면 맛있는 된장이 된다고 한다. 누가 된장이 쉽다고 그랬지? 이게 쉬운 거나? 네가 잘못 담았으니까 이게 어렵게 가는 거지. 제대로 담으면 된장같이 쉬운 게 어딨냐? 이제 스승님이 가실 모양이다. 아정씨도 채비를 해서 나갈 준비를 한다. 불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? 그냥 저렇게 놔둬 피다가 꺼지면은 내일 낮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다시 불 피우면 돼요. 이렇게 가시면 언제 또 뵐 수 있을런지. 저 아랫마을까지 쫓아내려가 배웅을 하고 올 참이다. 그날 오후. 아우 이러면 아무런 자라가지고 줄어들지를 않네. 아유 아주 패대기를 치고 싶다. 이걸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 지금. 아우 해도 안 좋잖아 이게 원체 자라가지고. 이걸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지금. 다른 거는 이런 거 다듬는 거는 별로 안 힘든데 이거 다듬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. 줄지를 않아. 아우. 종일 부엌에 박혀있는 딸이 궁금한 아버지. 야. 예? 뭔 나물 그리고 옆에 하세요? 뭐야? 네? 아. 아버지 이거 좀 앉아서 같이 좀 하자. 어지간히 심심하셨는지 정말 나물도 다듬으실 모양이다. 딸을 훌륭히 뒀더니 별걸 다 시킨다. 요걸 띄달라 이거지? 응. 너무 그럼... 바짝 띄면 안 돼. 끝에만 살짝 이렇게. 이봐 이거 다 잘라지잖아. 끝에만 이렇게 살짝. 이게 멀쩡해야지 아버지. 네. 저 때나 더...